나는 시간이 됩니다라고 말할 때 time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때 쓰는 단어는 친구들끼리 시간을 정하거나 혹은 뭐 어떤 일 관계에서 어떤 일정을 정하고자 할 때 제가 몇 시 이후로는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시간이 됩니다라고 말할 때 time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때 쓰는 단어는 available, available 이런 단어를 써요. available, A-V-A-I-L, 그 다음에 able, A-B-L-E를 붙이면 available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죠. I am available, are you available, is he available 이런 식으로 available 이란 단어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많이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available 해요. 이 말은 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저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I'm available. 혹은 저 다른 일 하는 거 없으니까 그 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I'm availabl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그 로맨틱한 관계에서 지금 따로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뭐 누구라도 새로운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 I'm availabl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So, is she available? Is he available? 하게 되면 저 사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냐? 결혼했냐?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좀 가서 소개를 시키거나 혹은 내가 좀 대시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is she available? Is he availabl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을 정할 때 나는 4시 이후에 시간이 됩니다. 영어로 I am available after 4. I'm available after 4 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4시 전에는 시간이 안 됩니다. I am not available until 4. I am not available until 4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So, when are you available? 여러분은 언제 시간이 되시나요? 문장 만들어 보세요. 상대방에게 당신은 몇 시에 뭐뭐를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약 같은 거 할 때 손님 몇 시가 좋으세요? 라고 한다든지 아주 많이 쓸 수 있겠죠? 몇 시에 라고 하니까 what time? What time?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당신은 뭐뭐를 하고 싶으신가요? Would you like to? 이어서 What time would you like to? What time would you like to?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시에 일어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왜 wake up call 부탁하는 경우 있죠?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소에 들어갔을 때 저 몇 시에 좀 깨워주세요 라고 wake up call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morning call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wake up call, 나를 깨워주는 시간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꼭 모닝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후에도 나 잠깐 잘 텐데 몇 시에 좀 깨워주는 전화를 해주시겠어요? 라고 할 적에도 부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모닝이 아닌 경우니까 wake up call인 경우가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합쳐서 자는 사람을 깨워주는 전화를 wake up call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몇 시에 일어나고 싶으신가요? What time would you like to get up? What time would you like to get up? What time would you like to get up? 이렇게 묻겠죠. 이번에는 몇 시에 출발하고 싶으십니까? 택시 같은 거 예약할 때 그런다면 What time would you like to leave? What time would you like to leave? 하시면 되겠고요. 또 몇 시에 연습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할 때 연습장 같은 거 예약한다거나 할 적에 What time would you like to practice? What time would you like to practice? 이렇게 What time would you like to? 다음에 다양한 동사를 넣어서 몇 시에 뭐뭐를 하고 싶으신가요? 문장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